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시장의 화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저 PBR 기업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도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이슈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중에 게임 산업은 2015년에서 22년까지 호황과 신작 성과로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쌓아뒀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특성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현금 보유량이나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중심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들은 일반적으로 PER이나 EV 에비타 멀티플을 이용해서 피어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효율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크기도 하고 컨텐츠 산업인 만큼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킬러 컨텐츠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BR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은 산업이 게임 산업이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컨텐츠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현재 실적이 부진하거나 연속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흥행에 실패하면 급속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에 캐주얼과 하드코어 양극단으로 장르 수요가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작 개발에 착수하려면 당연히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자산의 가치가 덜 부각됩니다. 하지만 PBR이 활용도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게임 개발사에서 PBR은 기대 신작이 준비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 큰 빛을 발하는데요. 게임 컨텐츠는 보수적 회계 기준으로 인해서 개발 진척도에 따른 자산을 쌓지 않습니다. 모든 개발 비용 대부분 인건비인데 당분기 영업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신작을 출시할 때 마케팅비 외에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 출시 시점에 PBR이 낮으면 이는 신작 성과에 더해지는 EPS 성장과 맞물려서 커다란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실적 성장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에겐 PBR은 의미가 없고 자산 가치를 보기 전 신작의 출시 일정과 기존작의 안정성 그리고 중단기 실적 전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일부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 PBR 관심 증가로 게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임주가 뭐 PBR이 낮다고 해서 볼 건 아닙니다. 신작에 대한 성과가 없거나 적자를 내고 있거나 이러면은 관련된 타겟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저 PBR 주식으로 좀 눈길이 가는 쪽은 웹젠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BR은 0.81배 정도 수준이고요. PER은 9배 수준으로 낮은 멀티플 조건이 확인됩니다. 보유 현금과 단기 금융자산도 4,500억 이상이고 금융 수익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스튜디오는 투자가 자산을 신규 파이프라인 및 IP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도 전년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커버리지 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작의 미우 모나크 흥행과 매출순위 탑10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돈을 벌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자사주가 15.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930억 정도 규모인데 역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사주 소각 대응이라든지 배당 등 주주하는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웹젠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웹젠 관심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PBR이 0.81배도 낮은 점 그리고 호실적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